LH 관광청은 지난 한 해 동안 26만 9천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로스앤젤레스시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국가 그리고 중국과 영국의 뒤를 이은 것인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LH 관광청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80% 이상 관광 수요가 회복된 상태라며 더 많은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류스타를 활용한 마케팅도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이밴드 그룹 라이즈는 LA 다운타운의 유가다리 등 LA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즈의 게러 기타 뮤직비디오를 보면 다리와 극장 등 다운타운의 주요 랜드마크가 나오는데 K-POP 인기에 힘입어 LA시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음악은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LA시 관광청 캠페인에도 활용됐습니다. We thought that it was important to use a Korean band as the background music for the Korean advertising. So they looked and found this great band that wanted to be part of our campaign. LA시 의회는 오늘 라이즈 멤버들을 초청해 협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Tourist destination for so many South Koreans, it's just reinstating the importance and the beauty of our city of Los Angeles and have them as a partner because they are, you know, to not to be pun, but they are rising up to be one of the biggest, you know, K-pop bands right now and we're happy to be able to, you know, partner with them. 그룹 라이즈는 오늘 LA 시의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LA시의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LA에서 처음 찍은 만큼 LA에서의 추억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저희의 또 곡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채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 LA 피코 극장에서 콘서트를 가진 라이즈는 내일 저녁 LA 다저스 구장에서 열리는 한국 유산의 밤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LA시 관광청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그룹 라이즈가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